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깊이 밀어줄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신 의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깊이 밀어줄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신 의양이라.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깊이 밀어줄게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신 의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깊이 밀어줄게 나가리. 기르시니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성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내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전심으로 한번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선포하며 오명합니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민선교 전도사입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우리나라에서도 겨울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지금도 여전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내일이면 6월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코로나19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혹시 파크 앤 프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파크 앤 프레이를 우리말로는 주차장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 지역에서 파크 앤 프레이라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병원과 이 메디컬 센터 등을 포함한 야외 주차장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인다고 합니다. 다양한 직업과 연령에 관계없이 온 가족이 하나 되어 기도하러 나오는 것인데요. 코로나19로 고난과 아픔과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차장에 모여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차량의 이 비상등을 깜빡이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누가 찾아오는데요. 함께 누가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데요. 그 이유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재판장을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갔다는 사실인데요. 왜 자주 찾아갔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는 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 또한 무시하는 특징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해서 자주 찾아갔던 것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만 돌봐도 그 누구도 그에게 직접적으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장은 놀라운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 나를 귀찮게 하고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하게 찾아와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항상 해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항상 해야 하는 이유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한 가부가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재판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재판장의 특징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또한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왜 이런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당시의 재판장에게는 권력과 명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가부는 그 재판장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가져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가부는 제대로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약한 재판장도 결국은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는데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이 가부가 재판장을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그 재판장에게야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부는 그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만일 이 가부가 재판장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그에게 찾아갔을까요? 찾아갔더라도 한 번 거절을 당했다면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모든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혹여나 그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마음의 평안은 잠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간증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 아버지의 간증인데요. 전도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가정은 부모님을 포함하여 할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전도사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해주시고는 했는데요. 전도사님 아버지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에서 일제훈련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야간훈련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을 갔어요. 그렇게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를 포함하여 온 가족이 아버지가 후송된 병원으로 왔는데요.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끝내고 그 결과를 전하러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는데요. 진단 결과는 아버지의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결과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할머니는 절대, 절대 안 된다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였다고 해요. 온 가족이 병실에서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결과에 반대하는 할머니의 말씀과 할머니와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의사 선생님은 그렇다면 절단은 하지 않고 일단 수술을 해보자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점점 걷게 되며 일상의 생활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전도사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때문이니까 항상 효도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전도사님 아버지의 진단 결과를 다른 누군가가 받았을지라도 힘이 빠지고 낙심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할머니와 온 가족이 밤이나 낮이나 매일같이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해결점이 없어 실망하고 낙심하여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최근 들어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아주 큰 변화가 있음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혼란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도 이 포스트 코로나를 피해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또 영적 아버지 되시며 좋으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좋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날마다 구하는 하나님의 청소년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러 가셨는데 하나님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구하는 모든 간구를,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으신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점차 학교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은 해야 하지만 너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꺼져가지 않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청소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정말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 아니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학교를 또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점차 학교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혼란과 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 잠시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하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생명사계로 감싸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모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거룩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참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혼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런 불안과 염려 잠시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량없이 쓰인 그 위로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며 드러내며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